7시서부터 9시까지. 제가 여기 온다니까. 온 김에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는 드렸는데, 이 책이구나. 여기 있구나. 예. 이 책을 읽는 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칵여우웨이라고, 그 중국 서해사를 총정리를 했어요. 이 이후에 중국 서해사 정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 작가만 있고 옛날 시대에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칵여우웨이라는 사람. 요 사람, 이 사람. 요게 이 사람. 예, 첫 시간에 요쪽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야나기 문에요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유종렬, 예. 유종렬 금방 아시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냥 종렬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나기 소엣지라고.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소엣지가 아니라 본인들이 문에요시로 읽어달라고 해서 문에요시로 읽었죠. 그리고 전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나기에 대한 소개. 저는 야나기에 대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야나기는 정말로 조선을 사랑했고, 근데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마치 무슨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으로 자꾸 폄하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시인이시니까 블레이크 아세요? 어이구, 이야. 어떻게 아세요? 젊은 애들도 모르는데? 예, 영문학해서. 근데 사실 블레이크만 하더라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작은 데에서 우주가 있고 뭐 이런 데 그런 것만 받아들였는데 사실 블레이크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뭐요 작은 꽃송이에서 우주가 있고 그 낭만적이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굶어 죽는 개한 마리를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아주 도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말 목가적인 낭만주의가 첫 장이라면 뒤에는 정말 그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비참한 영국의 모습을 다 그려내거든요. 뭐, 거리에는 창녀만, 그리고 굶은 개만 돌아다니는 이 나라가 뭐냐, 이런 식의. 근데 그거를 야나기 문화유씨가 참 좋아합니다. 자기가 그 저기 평전까지네요. 전집까지 이게 두꺼운 책으로 블레이크 영웅이라는 걸. 저도 이제 블레이크를 처음 배운 거는 저도 20살 때뭐 이렇게 영문과를 통해서 배웠는데 오히려 저 전북대학에 이거 갖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한번 강연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들어야 되겠다 했던 책을 갖고 오셨어. 이거 국내에 없어. 내가 갖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시면서. 그 양말 통해 가지고 이 블레이크가 낭만주의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목가적인 낭만주의가 아니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그 쉽게 얘기해서 아 올리버 트위스트가 살던 시절, 예, 그 고아들 많고 그냥 애들 앵벌이 시키고 우리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얼마나 앵벌이 많았어요. 애들 모아다 앵벌이 시키고 그러던 영국의 사회를 올리버 트위스트가 이제 대표하고 있다면 블레이크가 그거를 노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이이참 마이크가 있죠. 예. 그래서 야나기가 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절에도 얼뜻말한 고유섭 세 사람을 소개하는 강좌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7시부터 이렇게. 야나기, 강유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나기 들어가고, 고유섭 들어가고, 나중에 토론하는 식으로. 이게 8만원, 그러니까 강좌다 2만원씩 받는 것 같아요. 종로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입니다. 제가 쳐봤더니 요것만 쳐도 다 대박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신청하라고 바로 뜹니다. 저기, 오시면, 특별히 여기에서 오신 분들은 9시에 끝나고 제가 통닭 사드릴게요. 이런 강좌가 있다는 거. 저도 뭐 서울 안 오면 이게 엄두도 못 내는데 온 김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
정도 한다고. 관심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 있어요? 야라기? 너무 저녁이라서 좀 힘드신가? 어떻습니까? 없네요. 다음 주니까 언제입니까? 2, 3. 이렇게 3월 23일, 30일, 4월 6일, 13일 이렇게 딱 네 번 네, 합니다. 제가 고이서 선생을 선양하려고 참 노력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예, 뭐가 안 보이십니까? 예, 하고 3월 30일, 4월 6일, 4월 13일 모두 목요일입니다. 이 우리 강의 시간에 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아센터 나비 인터넷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종로래요. 저도 한 10년 전에 한번 간 적 있었는데 로댕 전시회하고 그럴 때였었는데 종로에. 거기 주소가 핸드폰만 치면 딱 나옵니다. 아트센터 나비 이렇게 치면 다 바로 뜹니다. 위치가. 예. 사실은 제가 방학 동안에 이거 이 편으로 함석헌 선생 쓰려고 그랬어요. 예. 앞에는 석가도 다루고 간디 좀 다루고 함석헌 이렇게 가는 거. 근데 3월 5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 못했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번에 요거고 차례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참 그 생각을 깊이 하시고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좀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좀 선양하고 싶은 게 제 또 마지막 또 이렇게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오늘의 주제가 여성성입니다. 그래서 할 얘기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먼저 우리 하던 거 일단 큰 비유 저번에 이거 얘기했었으니까 정명이라면 무명 얘를 얘기하면 이게 오히려 박이다 라는 얘기고 반전론이 있고 이런 거 여기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 정말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히려 여기 여성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아주 확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육아와 도가에 대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안 했던 게 요 얘기도 이번 강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주나라의 예죠. 이 예를 강조했다고 하면서 종법이 뭐냐, 이렇게 종조가 뭐냐, 그 얘기도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종조. 결국 유가들은 이 부자 상속의 원칙이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혈연 중심적으로. 그러나 이제 도가는 이제 그쪽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히려 도가는 이런 거 부정하고 자유롭길 바라하고 그리고 장자 같은 경우 소요 노는 거 이 유나 소요나 같은 뜻입니다. 소요 유 이렇게 소요 유편 이렇게 돼 있지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무의자연 이 자연스러움을 갖자라는 거고 이 묵자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적으로 노동하는데 아주 앞장섰습니다. 제가 구세군 얘기했었잖아요. 구세군 딸랑딸랑하는 구세군처럼 모든 명령의 체계를 갖고 봉사하는 봉사를 하는데 군대처럼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묵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리사업을 성공하죠. 맛이 않습니까?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물길 잡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길만 잡으면 아유 행복해지는 거예요. 농사 잘 되고 저 아십니까? 이 산동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황하가 그 위로도 흘렀고 아래도 흘렀고 물줄기가 위아래로 바뀌어요 자꾸.
예, 홍수가 나면 아시죠 이게 예. 그 정도로 한 몇백 년에 한번 나면 물줄기가 밝힐 정도로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갑자기 이 한강이 갑자기 부산을 올리고 이런 건데 저 그러니까 대동강이었다가 갑자기 낙동강이 되고 막 이런 형국이 벌어지니까 저 물길 잡는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들 아는 뭐 성황이라는 요, 순, 우, 탕, 문, 무 그리고 주공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공 주공도 공자가 존경한 주공도 들어가는데 요순 우의 우임금이 바로 우임금이 수리사업에 앞장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인 겁니다 물길을 잡았기 때문에 혹시 그 사천 성도에 가서 무슨 댐 아닌 댐 물길 잡는 거 혹시 관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여기 성도에 가셔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갔었어요? 여기 모임에서 성천에서 물길 바꾸는 거 보셨죠? 뭐 댐을 뭐 어떻게 하는 게 나아서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그게 댐은 사실은 아닌데 뭐냐면 그 자꾸 성도가 잠기니까 물길을 잡기 위해서 돌을 넣어서 이게 옮기는 거예요. 돌로 이렇게 그러면 물길이 일로 가야 될 거 일로 만들어 일로 가게끔 해놓은 거 그거 이후로 성도가 큰 도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길이 잡혀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댐이라는데 댐 같지는 않고 제가 곰곰이 거기서 공부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인가. 결국 그 물길 그만큼 잡는 데서 완전히 홍수가 피해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런 것처럼 물길 잡는 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유가들은 예를 중심했기 때문에 3년상을 했고 공자도 효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 3년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바꾸지 않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의미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도가는 이렇게 갖다 버려라 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 사람이 죽었을 때 장자에는 요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노자가 죽었을 때 누가 막 그 제자들이 자기 아버지 잃은 것처럼 울고 그러니까 그 노자의 친구였던 진이라는 친구가 그냥 문상도 엉터리로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노자 선생이랑 친구 아닙니까? 그랬더니 친구였는데 별 훌륭한 친구였는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 얼마나 정을 많이 남겨놨으면 그래 자기 아버지 잃은 것처럼 울고 말이야 이게 그 사람이 평소 얘기하던 거 같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장면이 장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약간 이상하게 노자를 등장시켜서 좀 깐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 좋은데 그 장면만큼은 별로 안 좋은 장면으로 마치 그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못 울게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 거 떠나려고 중도했는데 그래 중이 뭘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 그러니까 사람들 울리는 건 아직도 네가 중도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을 쌓아놓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울게 하셨습니까? 스님들 죽었을 때 울어서 안 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묵자들은 이제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렇게 삼촌, 온관명,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서 묻는 걸로 아주 그냥 준칙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삼촌은 뭐예요? 예? 삼촌은 뭐예요? 아니,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삼촌, 온관명. 그때 삼촌이 얼마큼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1m, 한 30cm 정도 보면 한 90cm 정도면 웬만한 뼈 다 모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전에 어린애들은 항아리에 잘 들어가니까 항아리에 이미 벌써 그 나왔을 때니까 왜 항아리에 있어야지 곡식을 넣거나 음식을 넣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열을 가해서 먹을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고기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건 쏙 들어가니까 이렇게 묶고 그랬는데 여기서 삼촌 온관묘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보통 신라시대 때 나오는 온관묘도 커요. 그래서 한 뼈가 아니라 그냥 그 시신 모두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이 백제 같은 데도 다 온갖 모두 썼죠. 그게 가장 간편한 관내 형태니까요. 그
모양으로, 태아 모양으로.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상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유가들은 이제 성인이라고 쓰는데, 도가도 이 성이라는 말 써요. 그런데 도가들이 더 좋아하는 말은 참사람 또는 끝까지 간 사람, 아, 끝장 본 사람, 지인, 지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인, 지인이란 말은 유가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지인, 지인이란 말은 도가다. 이렇게 딱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란 말은 유가, 도가, 무가 다 써요.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란 말이 유가들이 너무나 자주 쓰니까 도가들은 성인이란 말보단 진인 지인이란 말로 대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를 뭐라고 합니까? 남화 진인 그러지 않습니까? 남화 진인. 사실 이때 화는 그냥 꽃입니다. 예. 남화. 남아 진인 이렇게 쓸 때 진이란 말 쓰는 것도 도가적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인이라고 쓰는 성인은 없습니다. 지인이라는 말은 써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말씀드리니까 다들 아셨던 게 기억하는데 노자는 태상노군이라고 불렀다는 거. 예, 태상노군이 아니 노자예요. 노자. 뭐 특별한 신이 아니라 노자를 신격화한 게 태상노군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선 태상노군, 남아진인, 그리고 그 밑에 공자, 맹자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근데 대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무가도 당연히 성인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인군 같은 경우는 성왕이 되는 거죠. 성왕이. 그런데 이 거자를 얘기한 건 뭐냐면 작은 조직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분대장 같은 거예요. 분대장. 분대장이 쫙 이 정도는 돼야지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 통나무 하나 옮기려면 사람 10명 돼야지 되죠. 이게.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조직이 돼서 몰려 다닌 거예요. 그 대장이 거자였어요. 거자. 거자의 절대 복종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순종서약 오베이던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순종에 대한 이런 거 비슷합니다. 예. 결국 유가들은 이제 문명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고 그것의 원리를 윤리로 확고하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재미있게도 플라톤이나 이런 서양 철학자와 달리 혈연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이거에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라는 게 결국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고 요 기초적인 단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족제도라는 게. 그 가족제도를 인정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식의 방향을 동양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나라의 예제였고 공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된 이제 혈연사회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혈연은 이렇게 안으로 굽죠. 그것은 예외로 해줘라. 이게 공자의 생각이었고 서양 같은 경우 플라톤은 야 가족이라고 이렇게 안으로 굽는 거 그건 옳지 않다. 부정의하다라는 생각을 플라톤 이래로 한 겁니다. 그게 작은 차이 같아도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 철학 전공하신 분들에게 아이 그 저기 아버지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신고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동양 공부한 사람들, 육아 공부한 사람은 아니요, 왜 아버지를 어떻게 신고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랬어요? 아버지 신고한다고 했어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게 셋으로 다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신고할 것 같아. 애들한테 제가 잘 노는데,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손 많이 들 것 같아요? 한다고? 학생들에 따라 달라. 그렇죠. 어떨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들. 안 하죠. 의외로 없어요.
왜? 솔직한 거예요. 아이고, 왜? 그냥 아빠잖아요. 뭐, 우리 아빠잖아요.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일러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진짜 솔직한 거예요. 감정이 솔직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생은 신고 안 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애들. 손주들 믿어도 돼요. 중학생은 신고 안 돼요. 어설프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배운 거예요. 서양식 정의관을. 중학교 손주들은 믿지 마세요.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물으면 또 신고 안 한대요. 예. 왜 그렇겠어요? 아, 돈 주잖아요. 아버지 신고해가지고 나 돈 안 생기면 내가 힘들어. 벌써 머리가 깨가지고 아직 경제적인 이유로 신고 안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대체로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 아버지도 신고해야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쉽습니다. 어설픈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게 뭡니까? 그 샌델 그 비디오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커닝을 했어요, 커닝. 잃을래 하니까 다 잃는데요, 이렇게. 근데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랐던 게 그 룸메이트인데 잃을래 그랬더니 손 들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아이 룸메이트한테 술을 얻어먹어서 그런지 뭐 필요해서 그런지 어찌됐든 자기 룸메이트가 컨닝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는 꺼려지는 거예요, 뭐가.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샌델이 구체적인 예를 든 거는요, 그 예전에 미국에 금주법 있을 때 있죠. 술 못 만들게 했을 때, 그 매사추세츠 의원이죠. 국회의원이죠. 의원이, 자기 의원의 형이 그 술을 그때 팔던 마피아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옳으냐. 자기 형을 족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자기 형 내버려 둔 게 뭐냐. 뭐 이런 걸 샌델 같은 거 예로 듭니다. 저는 예로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 여기 젊은 사람은 몰라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유나바모 아시죠? 유나바모. 폭탄 테러범. 아, 예, 예. 다 기억하세요? 예, 예. 유나바모라고, 어이구, 잘하시네. 천재 폭탄 때 좀만 설명해 주세요. 잊어버렸는데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수학 천재였어요. 수학 천재였고, 23살부터 이제 대학 교수가 되죠. 그런데 이제 때려치고, 이제 오두막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했냐.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났다. 따라서 이거 막아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주로 대학 연구소, 그래서 유나바무의 유나가 유니버시티의 유니에 뗐고, A는 항공사가 그래도 제일 그 이슈화 되기 쉽잖아요. 항공사, 에어. 그래서 유니버시티와 에어 해서 유나바무가 된 거예요. 유나의 바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길 사제 폭탄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빵빵 터트리는 거예요. 사제 폭탄으로. 뭐 사제로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명이나 죽었습니다. 한 폭탄 테러 거의 한 10년 넘게, 한 20년 가깝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폭탄 테러 안 한다고 했던 조건이 자기 논문 실어주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에 자기 선언서 실어주면 테러 안 하겠다고 FBI랑 협상을 합니다. FBI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거죠. FBI는 테러범과 협상하라는 게 원칙인데 저 자식은 못 잡겠다. 그래가지고 저 실어주면 그만둔다니까. 아이 그러자. 그래서 요약보를 실었더니 또 한 달 해가지고 전문을 다 실어줬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유나바모의 매니페스토, 유나바모스 매니페스토 지금 딱 나옵니다. 근데 그건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딱 하나예요. 어떤 좋은 과학기술 문명도 나쁜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 문명은 누군가 막아줘야 한다. 그 막자는 태도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갈 뿐이다. 라는 선언문을 내자마자 결국 안 했어요. 진짜.
딱 끊어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됐죠. 그래서 80년도에 그 여아도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하나 만들었어요. 잡히기 전에 것과 잡히고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영화로도 예전에도 만들었고, 저희 주말에 영화에서도 봤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잡히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었던 영화예요. 근데 이제 클린턴 때 그 클린턴 비서관 같은 친구가 유나바무의 행동은 나쁘지만 선언은 맞아 라는 발언을 했다가 이제 좀 이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영화에선 약간 좀 다르게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동생이 형의 오두막을 갔더니 그 유나바모의 선언서와 같은 내용의 타잡은 원본이 있는 거예요. 혹시 봤어요, 그 영화? 얼마, 2, 3년 전에 또 나왔는데 저도 못 봤어요, 그거. 야, 새로운 어떻게 찍었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동생이 신고를 합니다. 이걸 갖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진 대답이 다 나옵니다. 왜? 이미 테러는 끝났잖아요. 더 한단 모를까? 안 하기로 했고, 안 한 지가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5년이 뭐예요? 한 10년 가깝게 안 했는데, 신고가 된 거예요. 만약에 범죄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이 판단을 했다면, 동생의 행위도 또 이해는 가요. 또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상금을 받아서, 여지껏 다친 사람들, 이게 다 좋습니다. 내가 형 신고하고 나 이 돈 못 받는다. 내가 형을 신고하는 건 공익의 차원이지. 내가 여기서 형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진짜 이제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양심상 못 받겠다 이거예요. 형 돈은 형 때문에 받. 그래서 그 돈 다 그 피해자들에게 다 이제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세 사람만 죽었다 그러죠. 세 사람 죽었어요. 다친 사람은 꽤 엄청 많아요. 근데 폭탄이 쏴져야 해서 별 볼일 없어서 세 명만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니네 형이 그랬다 그럼 또 이럴래?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 야 이거 고민스럽죠. 그 세 사람이 죽은 거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세 사람이 안 죽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죄는 저지르지 않고 이제 오두막에 그냥 들어가서 바뀌고 살고 있는데 뭘 그럴 때 이 신고까지 하냐, 이미 끝난 일인데 뭐 이런 입장도 있고 별의별 입장이 다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예, 굿윌 헌팅이라는 거 천재, 왜 MIT에서 청소하던 애인데 천재인데 애가 삐뚤어져서 주먹질하고 다니는 거를 이렇게 치료해서 예, 수학이었죠. 근데 거기서 장면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놓치는데 그 술집에서 맥주 먹으면서 그 수학 교수, MIT 수학 교수랑 얘는 철학이죠. 심리 상담해준 둘이서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유나바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걔가 혹시 카진스키 알아? 그랬더니 이 랭보라는 수학 교수가 몰라. 그랬더니 술집 아저씨인데 에이, 너 카진스키 알아? 그랬더니 유나바머!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얘가 있는 반면 인도에 아주 또 천재가 저 영국에 와서 그 수학적 좋은 업적을 만든 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수학 교수는 얘기하고 이 철학 교수는 이 카진스키 예를 들어서 이게 천재들 잘못됐다간 또라이 돼야 큰일 나 이거고 여기는 천재가 결국 인류의 문명을 얼마큼 발전시켜 주는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학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 수학자가 하마루잔인가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영국에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뭐 소나 키우다가 죽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수학교수 입장이었다면 그런 애 잘못 키웠다가 저
그 카진스키처럼 테러범 대 이거였습니다. 예. 스물. 자. 유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도통을, 이 옳은 맥락을 정했어요. 사실 이 맥락을 정한 거는 주자예요. 우리들이 아는 주자가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그거를 도통이라고 얘기했으면 도통. 그러나 현대적으로는 정말 좀 이데올로기죠. 안 되죠. 그래서 학자들도 도통놈 좀 심했다. 예전에는 도통놈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선 도통놈보다는 학통을 얘기하면 모를까. 도통은 저건 도그마틱하다 이거죠.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거죠. 그 정치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통이라는 말을 이제는 이제 진짜 누구도 내세워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여기 다 둘 다 빠지고 공맹,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순우탕, 문무, 주공, 공맹, 그 다음에 이제 한유가 들어가죠. 한유, 당말의 한유. 왜냐하면 당말의 한유가 아 유가 제붕을 또 내세웠거든요. 불교가 하도 번성하니까 아 우리 이제 유가들 뭐해 재부흥하자 그래서 내세운 사람이 한유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단. 우리 지금 요즘 기독교에서도 이단 얘기할 때 이단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런 주자가 쓰는 말이에요. 이단을 물리쳐. 그래서 벽이단. 이거 벽은 요 쫓아날 벽자, 벽사. 사악한 걸 쫓아낼 때 쓰는 벽자 아닙니까? 어이 잡기는 물러가라 이게 벽이에요. 물러가라 이게 벽이거든요. 벽사한다 그러죠. 사악할 때 사자. 이게처럼 이단을 벽하는 거. 이게 바로 주자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유롭죠.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가들이 중앙집권이라면 도가들은 지방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약간 이념형의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묵자들은 오히려 재밌게 이렇게 오히려 논리학을 많이 했습니다. 묵과 논리학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참 왜 이렇게 논리학을 했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다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자기네들의 이념을 논리적으로 딱 남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거는 이렇다. 증명하고 싶은 거죠. 증명하고 싶은 거죠. 마치 스피노자가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명되었다 해가지고 전제 쭉쭉쭉 해서 사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수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철학책인데도 이렇게 증명됐대요. 본인이 그렇게 수학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씁니다. 묵과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유가들이 중시했던 경전은 시서예 악. 악은 뭐 음악이 빠져도 됩니다. 그럼 육경이 들어가는 거고 악은 빠지면 시서예 역, 춘추, 오경. 그래서 오경을 얘기합니다. 시서예 역추.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오경 박사예요. 박사의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경 전문가가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오경을 두루두루 잘한다 이거죠. 한 경전이 아니라 그래서 넓을 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 박사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인 집단인 사가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유가 정치는 말만 왕권이지 실상은 신권 정치예요. 왕들 지멋대는 못해요. 아니 대호입니다. 그 내 목을 잘리시오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요즘 와서는 잘 그려지더라고요. 사극에서도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자기 뜻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사실은. 관료 정치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도가들은 이렇게, 남아진경 아까 쓴 것처럼 남아진이니까 이렇단 얘기고, 뭐 이런 것들 총 모아놓은 게 도장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얘기 중에 유장도 나옵니다. 유장. 유가의 총 경전을 중국 공산당에서 모으기 시작해서 거의 다 모았어요. 하다못해 한국의 모든 유가 사적도 다 아주 나쁘게 갖다 바쳐가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도가에 관련된 것도
모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이 생기면서 뭐 몇백억 기본으로 주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시로 얘기한다면 결집하는 거지.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많은 경전들도 다 중국에 이게 유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장은 이제 도가에 관한 모든 걸 모은다 이거죠. 예. 근데 도가 쪽에 관한 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로 든 게 율곡 이 선생의 그것도 예로 든 것처럼 박세당 같은 사람의 노자, 장자 주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이 참 재밌습니다. 예.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자는 이렇게 묵경이 있는데 정말 중간에 사라져버려가지고 나중에서야 부각됐지만 청나라 때 부각됐지만 참 의미가 있는 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가 도가가 서로 이제 비난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거. 도가들은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묵은 임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맹자에 넣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묵가는 압이 없다 애비 없는 놈들. 가정이 없다는 얘기죠. 가정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가정이 없다 이거예요. 가족은 다 팽기치고 봉사만 하는 뭐 이게 말이 되느냐? 육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 뭐 누군가에게 룰러가 있어야죠. 거버너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는 어떤 집단이 어딨냐? 안 된다라는 게 육아들의 입장이었고 요 표현은 바로 똑같이 맹자에서 빌린 겁니다. 맹자가 참 이렇게 두 마디를 표현하는데 아주 저 욕하는 거지만 너무 욕을 잘했어요. 욕을 저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여기 임금 없는 놈, 내비 없는 놈 이렇게 아주 재밌습니다. 요 둘 때문에 못 살겠다. 맹자에 보면 그 얘기 막 그대로 나옵니다. 천하에 다 그냥 도가 아니면 묵가니 이게 그때는 양주를 얘기합니다. 양주. 양주 아니면 묵적 무리들이니 아유 못 살겠다 이게 맹자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 도가는 진짜 내용 없는 사랑보다는 유가들이 가짜 사랑이라 이란 얘기죠. 그리고 묵가들은 힘만 들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 어떻게 버텨 이게 힘만 들어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피로라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피로가 극도로 쌓이면 이건 무너지죠. 그래서 힘만 들고 되는 일이 없다고 이제 깝니다. 사실은 저는요, 유태인들한테 고마워하는 거는 유태인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가 뭐냐. 저는 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유태인들한테 고마워하는 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야,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어쨌든 6일까지 일하고 제 7일은 쉬어라 라는 그런 선언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옛날 우리 노비들 언제 쉬었어요? 물론 쉬기도 쉬었어요. 쉬는 날 있었죠. 근데 이건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게 근데 일은 쉬어라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발명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일을 쉬어서 아이 그냥 당연한 듯 하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아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참 놀라웠던 게 아인슈타인 전기를 봤더니 아인슈타인도 유태인 아닙니까? 자기는 유태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게 저 똑같이 저랑 일요일이랑 왜 N자 옆으로 쓴 거꾸로 쓴 거 있죠? 영자, 그 무한의 숫자. 그게 가장 이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것까지 생각 못하고 일요일은 놀아라 이거 아시다시피 제 7일 안식일 교회는 예 토요일 날 교회 가잖아요. 예 일요일 날은 쉬어라니까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아니 그 저 일요일은 쉬라고 했는데 왜 교회를 가는 노동을 해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보면 집단에 따라서 파벌에 따라 다른데 불 끄는 것조차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의 문제가 가장 민감해요. 왜냐면 자기 추우거나 밥은 해 먹어야 되는데 불 피우는 것 자체가 노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심한 경우는 불도 안 건드려요. 현대 와서 전기도 안 건드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건 쉬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주 그 계율에 따라서 자.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게 힘만 들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 말 나온 김에 한자로 쓰면
노력은 했으되. 말일제에서 역접이죠. 불구 공적은 없다. 노력은 했지만 이루어진 건 없다. 공적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장자가 묵자를 까는 용어입니다. 아까 무부 저 무구는 맹자가 양조와 묵조를 까는 거였다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노의 불공 참 좀 어떻습니까? 저 말 들을 때마다 약간 찔립니다. 늘 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참 이루어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의 불공이란 말 들을 때 약간 제가 좀 찔리는 게 좀 있습니다. 차에는 썼는데 뭐 이루어진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예. 요 정도로 하면 묵가들은 이제 제발 허례어시 이 너무 많다 육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털 얘기 했었죠. 예. 하도 이 뻘에서 노동을 해가지고 수리 사업하니까 뻘에서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전에 모시모 보신 분 다 알 거예요. 뻘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털 다 빠지잖아요. 예. 뻘에 가면 털이 안 남는다잖아. 그래서 묵가들은 여기 털이 하나도 없었대요. 정갱이에. 그리고 그 반대인 양주, 이거 도가 계열입니다. 도가는 자기 털 하나를 뽑아가지고 세상이 이롭게 되더라도 난 안 뽑겠다 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 하나 갖고 철학사에 남는 사람이 양주입니다. 왜? 털 하나 뽑는 사람은 자기 그 팔뚝 하나 생명도 우습게 여길까 이거예요. 네가 갖고 태어난 그 소중한 그 자연성의 본연의 것을 지킬 때 네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걸 함부로 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사회 속의 어떤 질곡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된다 안 된다. 털 하나도 소중히 여겨라. 거기서 제자와 나오는 대화가 늘 그겁니다. 털 왜 못 뽑아? 뽑죠. 그랬더니 양주가 그럼 너 팔 자를래? 하니까 아 팔은 못 잘러요. 이렇게 나와서 너 팔뚝 하나랑 털 하나가 뭐 무슨 차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차이 크죠. 우리 입안서 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런 비유를 듭니다. 에이, 다 어른이니까 재밌는 농담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 아 벌써 한 꽤 됐어요. 20년 됐나? 저 너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테니까 자르겠느냐? 그랬더니 다들 애들끼리 손 들어봤어요. 한 100여 명짜리 이게인데 팔뚝 하니까 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거의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예전과 달라요. 제가 20년 전이라 얘기했던 이유가 요즘 애들은 이게 손가락 하나도 나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내가 모든 권력을 줄게. 자를래? 그러면 맨 처음에 왼팔 하면 자른대. 오른팔 하면 또 자른대. 그러다가 왼발 하면 또 자른대. 오른발 다 자른대. 한 놈, 그래요? 그래도 자른다는 놈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다리 하나 남은 거 자를래. 근데 한 놈만 남겨두고 남자들은 다 손을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놈한테 내가 넌 무슨 배짱이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저요. 한테 분명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지? 그랬더니 저요. 제 것도 잘랐지만 나머지 다 잘라버릴 거예요. 걔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게 참 젊은 애들 다운 한 20년 전에 그 답변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팔뚝 자른다는 건 당연히 안 되고 팔가락 하나 자른다는 것도 그냥 저하죠. 근데 한 20년만 해도 젊은 애들이 그냥 아이 뭐 팔뚝 한 왼팔 정도 하나 자르겠다 뭐 기분이더라고. 예. 그 다음 애가 어디로 갈지가 이제 고민 드는 거예요.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뭐 이런 거. 20살짜리 얘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꺼보죠. 이거는 예, 나머지 나중에 이게 나중에 합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성이란 말이 어색했다 이겁니다. 1993년도에 제가 이렇게 강의로 만들고 그럴 때. 예, 71쪽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예. 참, 그런데 요즘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써요. 물론 이제 최근의 개념은 섹스가 아니라 젠더다. 그래서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뭐 어떤 특별한 성질을 여성 또는 남성에 귀속시키는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거부하죠.
아니, 남자들도 저 연속극 보면서 울 수 있는 거고, 또 나이 들면 또 눈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서운도 많이 타고. 그리고 뭐 호르몬의 변화인지 막 여성들도 뭐 괄괄해지고, 이거 다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걸 여성성, 저걸 남성성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부족하다. 따라서 젠더로 요즘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록을 보면 오히려 물을 더 앞세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과 여성성.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강의록에 보면 오히려 여성과 물로 바뀌어요. 오히려 물보다 여성이 더 앞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가진 성질이 여성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물을 좀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상선약수에게서 물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인식의 변화는 뭐냐. 이 여성성 하나만 이해하면 노자가 쉽게 이해한다. 저번에 제가 코드 풀기라고 했죠.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철학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나라에도 여성 철학회가 있어요. 한 40년은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창립총회를 갔었던 게 기억이 나니까. 근데 여성 철학 만든 데니까 많은 이제 그 원로 선생님들이, 남성 원로 선생님들이 철학이 보편적인 걸 따지는데 어떠 되고 여성이고 뭐 그래? 뭐 그런, 그게 무슨 철학하는 놈들이야? 뭐 이게 해가지고 막 이게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여성 철학회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철학회 회원은 대부분 다 여성이긴 하지만, 예, 저는 창립총회 때 전 남성으로서 용기를 이제 북돋으려고 북돋아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발표자가 육아의 여성주의를 얘기를 해요. 왜? 음양이 있으니까 음을 잃어버린 양의 사고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말은 돼요. 그런데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육아보다는 도가가 훨씬 더 여성적이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육아 자체 내에서 여성적인 걸 얘기하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육아 자체가 상당히 남성적인 문화에서, 물론 그 육교 자체도 뭐 서구양이 뭘 어떤 거랑 비교하면 여성적일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거 다 상대적이니까. 그러나 도가에 비하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종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종자만 이해하면 다 된다고, 육아의 반은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종자, 이게 바로 남성 중심적이다 이거죠. 이게 뭐 또 이것뿐입니까? 바로 부자 상속했고, 그래서 종조의 구별이 확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얼뜬 얘기했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세종, 세조의 차이. 예, 아들로 가면, 예, 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 보면, 아니, 사람, 국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계부 하면, 아버지를 이으면 종이고, 그 다음, 아들이 아니면이라는 뜻이죠, 여기선. 별. 구별한다는 뜻인데 아니란 얘기죠. 별천지. 어이구, 이거 우리 지구가 아닌 것 같아. 천지가 아닌 것 같아. 어이구, 별유천지, 별천지 할 때 지구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별자 위조. 이렇게 확실한 얘기의 원칙이 딱 있어요. 아들이 아니면 저 종자 쓰지 마라. 아, 너무 쉬워요, 이게. 예, 예. 따라서 세조는 삼촌이기 때문에 조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임금은 다 조를 써야 된다는 거고, 제가 예를 든 게 왜 그러면 정종과 태종이 형제인데 왜 종종거리고 있냐, 그거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찾아봤더니, 예, 숙종 때서야 그 정종은 묘호도 못 받았더라고요. 묘호도 못 받고 그냥, 예, 공손했다 이거예요. 공손하고 참, 사람이 뭐 낡았다 이거지. 공정왕, 이 정종에. 근데 이때 정이라는 건 바로 잡아준다는 얘기죠. 아유, 뭔가 임금이었는데 태종 때문에 임금이 못됐지만 숙종 때 이제는
바로잡은 임금으로 취급해 드릴게. 그래서 묘호를 발을 정자로 써주고, 그리고 공정하게라는 게 뭐겠어요? 공손하게, 그래, 아우님 해. 그랬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저, 이름 보면 사실 역사가 다 나옵니다. 뭐, 경애왕, 울면서 떠났다. 이런 거고. 다 슬픈 애자가 이름에 들어간다는 건 비극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저 공짜 쓴다는 건 공손히 권력을 바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후 반부에 가서 뭐 언젠간 제가 다 찾아서 책을 한 거 쓸까 하고 있습니다. 엉망이 돼요.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미치겠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갑자기 추종을 합니다. 추종이란 말 아시죠? 예. 뒤에서 예. 그 이름을 증여하는 거예요. 추중하는 거예요. 추중을 해서 조로 만들어 보여. 여러분들 뭐 읽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종자를 또 쓰는. 그러니까 이 유가사회에서 종자를 쓰는 건 뭔가 정통성이 더 있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종으로 좀 몰고 나가는 내 핏줄이 바로 정당한 왕의 자손이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중이 문제인 거예요. 추중이. 그래서 별의별 뭐, 그, 이 묘들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거가, 예, 바로, 이 실록에는 있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기는 거죠. 예.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뭔가 좀, 이렇게. 아, 누구나 그러고 싶을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대하신 성왕인 세종대왕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 아니에요? 예? 네? 태종이 누굽니까? 그 큰아버지 내려와! 그래놓고 지금 올라가시고 올라가셔도 아 덤벼 세종대왕 그 장인 죽이잖아요. 자기 마누라 아버지 죽여버리는 게 자기 아버지예요. 태종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런 속에서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모가지가 어디까지가 자기 모가지인가를 아니까. 아, 세상에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할 형편이 세종이었던 거예요. 모르셨나? 그거?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아,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그, 이렇게 얼굴 보는데, 이거. 제 아버지를 싫어하는 딸들이 막 좋든 싫든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가 그 부인의 아버지를 죽였어.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세종이 자기 아버지 어떻게 썼나, 태종에 대해 어떻게 썼나 세 번이나 물어봐요. 나 좀 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관들에게.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답은 또 아니, 대옵니다. 그, 임금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못 써요. 벌벌 떨려서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또 한 번, 아이, 몇 년 지나서 좀 보여줘. 아니, 대옵니다. 그게 세 번 나와요. 그렇게. 아니, 대옵니다. 그러니까 세종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좀 잘 써주길 바랬던 거겠죠. 그래야 자기도 자기 정통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장면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세종, 그러니까 세종대왕답게 그래도 본래 그런 거 무리 안 하죠. 아니되옵니다 하면 넘어가지만 한 몇 년 지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 해서 또 묻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묻고 세 번이나 물어요. 세 번이나 다 있습니다. 조선실록 찾아보시면 아버지에서 어떻게 썼어 이렇게 보여줘 그런 장면 나옵니다. 못 보는 거죠. 권력이 들어가면 글이 제대로 쓰여요. 안 되지. 예, 못 쓰니까. 따라서 종조는 분명히, 뭐, 국사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여기는 뭐, 괜히 쓰면 또 오해하신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이 있고, 여기는 뭐, 덕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덕자도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도 가지고 있죠? 또 지금 공이 있을 때 조를 쓰고, 아,
조선실록 자체, 아, 이거 또 좋은 질문입니다. 조선실록 자체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하가, 아, 뭐 갖고 할 때, 아, 공이 있으면 이러고, 이게 이러한데, 그게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이후의 일이고.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저런 뜻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공이 있다는 거는 혁명을 했거나, 이렇게 뭔가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 덕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잘 받아들이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런 맥락은 다 빼놓고, 그냥 덕이 높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맥락은 빼놓고. 안 그렇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시작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되면 자기가 죽어야죠, 그거야. 잘못되면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저, 거의, 그, 쿠데타 혁명인데, 저게. 자기 목숨 안 내놓고 무슨 저, 이게 돼요, 이게. 조가 안 되죠, 이게. 뭐 그런 걸 그리는데도 그게 이게 와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갖고 근거로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예,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한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럼 좋아요. 세종대왕처럼 공도 많고 덕도 많은 사람은 어떻게? 둘 다 다 붙여? 두 번째, 누가 공과 그 덕을 평가해요? 구인위원회요? 국가경찰위원회요? 아니면 헌법위원회요? 뭐예요? 아유, 그거 골치 아픈 일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왜 그 나라에서 효자로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해에 뽑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뽑힐 때가 있고, 덜 뽑힐 때가 있고,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역할이라고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그건 여럿을 뽑으니까, 뭐, 들쭉 납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모든 왕조의 첫 번째 임금은 다 조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원칙에 따라서 중간중간, 이제, 뭐 인조 반정, 뭐, 세조 반정이죠, 그것도. 정유 재난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유가적인 문화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그냥, 아이고. 자, 원칙을 세운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제가 어디 누구네 환갑집 갔더니 그 전날 오라고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그 다음 날 오면 다 식어. 그냥 전날 와서 먹고 가. 그래서 그 쫄래쫄래 갔더니 진짜 바로바로 들게 전 같은 거 부치고 해주니까 맛은 있더라고. 그 다음 날은 뭐 대포 준 거고. 그래서 동동식에 먹으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동네에 그 친척들이, 아줌마들이 다 와서 일을 해주고 있어요. 야, 이상하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옛날 종갓집 며느리라는 거는 결국 국가체제로 본다면 여왕과 같은 자리예요. 그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물 한 방울도 안 묻혀도 되는 게 종갓집 며느리예요. 그럼 뭐 해? 서서, 아, 너 떡해. 너 돼지 삶어. 그 역할이라고요. 그 역할만 있는지 아세요? 저기, 떡하고 이거 돼지 삶는데, 와가지고 저 동서들이 와가지고, 루이비통 이거 하나씩 갖다 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형님, 저기,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 루이비통이 싸서 그냥 갔다 왔으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그래요? 자네가 저기 동쪽에 있는 저기 밤밭 그거 붙여먹나? 아유 나 이 동쪽에도 그 밤밭이 있는데 그 벌레가 많아서 아이고 좀 도와줘. 그래요? 제가 붙일게요. 루이비통이나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좋은 건데요. 오늘날의 그 종부들은 의무만 남았잖아요. 권력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또 젊은 사람한테 꼭 얘기하는 게 어떤 윤리가 의무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있었던 것도 없고 이 역사상 있었던 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의무는 권리와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재산을 왜 장자한테 주거나 이렇게 몰빵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 제사밥 차려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제들을 이렇게 관리할 그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 몰빵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딸한테 똑같이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그건 딸도 제사를 지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딸도 다 그 예전에 조선 초기에 일기 보면 다들 뭐 오늘은 여동생이 아버지 어머니 모실 차례다. 빨리 저 차비를 꾸리자 뭐 그게 뭐 걔네들은 작년엔 참 못 살았는데 올해는 저 형편이 좀 좋아졌나 궁금하구나 그런 거 써놨어요 이렇게 예, 갔다 와서 또 그런 얘기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회에서는 1대1대1대1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즘 저렇게 한다면 M&A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살아남아야 할 때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좀 이제 경제력이 커지니까 M&A가 필요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정말 좋았던 종갓집 만며느리 깜이라는 좋았던 평가가 오늘날에선 저주가 됐죠. 근데 요즘은 뭐 신경도 안 쓰니까 뭐 그야말로 그것도 신경도 안 쓰니까 아이고 저도 아까 오늘 나오겠지만 요 김시습 요쪽 아니, 박세당 그 종부가 아직도 계세요. 어디 저 저기 수락산 있는데 거기요 가보셨구나. 아이고. 왜 그 워낙 거기에요. 예 예. 어이구 거기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때 무슨 거 봤는데 거기 나무캐러 가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아유 그분 참 제가 이렇게 봐도 고생만 쭉 따라가시더라고 제가. 제가 남의 집이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 뒤도 그 근처가 있구나. 예, 예. 그 근처가. 예. 한문을 했던. 막 그렇습니다. 예. 같이 늘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또 어떻게 뵀냐면 학회에서 예, 그런 거 특별 세션 만들 때 또 종갓집에서 고맙다고 또 와요. 밥 사주러 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 저 종소는 폼 잡고 앉아있지만 종부는 저기서 이게 떡 날르고 있느라고 아유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 그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저 인식이 예전에는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안 보였지만 요즘은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일 많이 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해줘야지 이 조직이 예뻐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멀리서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되는 건데 예. 어쨌든 이런 식의 그 남성적인 문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저 종자가 뭐 광말약 같은 꼬모로란 중국의 중국 공산당 제1의 학자라고 했던 모택동의 글씨만큼이나 많은 게 꼬모로 글씨입니다.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저 종자가 남자 성기다 미치 이게 예, 두 개가 이제 알들이고 앞이 뭐 이게 그거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남성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문화 자체가 그러나 반대로 저도 사실 여성성이란 말 처음부터 쓴 거 아니에요. 쉽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계속 노자에 나오는 거 뭐 천하 또는 뭐 천지도 좋습니다. 의 계곡 노자에는 노자에는 요 제대로 해서 이렇게 요 개짜 씁니다. 요 곡자 써요. 없어도 됩니다. 자꾸 스스로 이 골짜기가 되고자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것뿐만입니까 천하모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한다 나는 천하의 어머니가 되련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자웅을 겨눈다고 할 때 자웅이란 표현이 있는데 오 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자가 이렇게 예 뭐 네. 그리고 뭐 빈모 할 때 또 빈무 할 때 빈이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어법에도 남아 있습니다. 암수라고 그래요 동물에 대해서는 왜 암컷이 더 훌륭하니까 뭐 젖도 주지 새끼도 놔주지 수컷은 싸잖아요. 그럼요 싸다 뿐이에요. 저기 그 고깃집 가도
암소 불고기 먹지. 에, 암소 이렇게 누가 뭐 거세우나 좀 싸지. 뭐 이렇게 결국 인간의 가치가 이제 암 쪽으로 가 있는데 노자는 저런 것처럼 인간도 여성 쪽으로 가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전쟁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맨 처음에 어려서는 어이 전쟁을 못 나가게 하는 어머니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면 어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무슨 저 뭐 저런 여성들이 있어 막 나 싸워야지. 근데 그거는 작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뭐 남자는 나 싸우는 거고 여자는 또 말릴 줄 알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자는 확실하게 이쪽 여성 쪽에다가 이제 손을 듭니다. 이런 종법의 체제에 반기를 드는 거죠. 노자에도 저 종자가 한 번은 나와요. 근데 그게 반드시 그 유가가 얘기하는 종법이 아니라 약간 우두머리, 으뜸이란 뜻에서 쓰이고 오히려 아비 부자가 딱 한 번 나와요. 좋은 뜻으로. 뭐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 그거 빼놓고는 다 여성성을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그 예. 이제 좀 지나간 얘기인데요. 그 우리 그 장자 상속하는 문제. 예. 그것도 유가 쪽에서 내려온 거로 봐야죠. 아, 그럼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를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장자 상속이 용인되지 않고 그러면서 재산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위계 질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한 게 의무와 권리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장자들은 모든 거 다 가졌지만 모든 의무 다 또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그 전통은 또 장자 쪽이고 그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저 민법상 상속에서 맨 처음에 장자 이런 거 따지도 않고 여자 따지도 않고 무조건 1대1대1대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부모를 모시면 가중치를 주더라고. 예, 네, 가중치 1.5 이렇게. 지금은 이제 부인이 1.5 예, 이게 갖고 나머지 갖고 나눠 가져라. 예, 111로 나온 형제들 갖고 이제 부인에게도 많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나라가 좀 저희 잔머리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또 엄마는 죽잖아. 그럼 또 상속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야, 그 정도야 못 돼요. 이렇게 해주는 척하는 거지 사실은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소유가 이제 같이 돼 있지 않고 장자에게로 무조건 그러니까 장자들이 팔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장자라는 이제 어떻게 되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죠. 아, 우리 또래만 하더라도 아유 큰 애는 공부 시켜야지 서울로 보내고 미국 보내고. 그러니까 노후가 옛날보다 불안해진 거죠. 옛날에 그래도 장자 상속에도 원칙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의무도 같이 있고 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감만 있고. 그 도덕만 있고 지금은 자식들이 서로 이건 없어요. 이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 장남 이외의 자식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외면할 수는 없겠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 청구하는 거. 유류분이라니까 저는 맨 처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더라고. 유류분 그래도 옛날에 부모를 봉양받고 평상시에 예. 자기 희생이 따른 그 자식들한테 그 비율 외에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희생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가 두 가지 경우, 다 아시는 얘기죠. 두 가지 경우 봤는데 그 집은
제 친구인데 그 형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요즘은 또 이 제사 지낼 때도 오지 마 그래서 다들 하시는데 그 형님이 그 어머니 병수발을 10여 년 넘게 자기 집에서 손주들이랑 그렇게 그런 집들이 대부분 진짜로 잘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해. 아, 고향에 그 뭐 천만 원도 안 되는 집도 좀 가서 내밀어두면 거기서 제사 지내든지 그냥 고기라도 꼬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판다 하면 저 반대인데 내가 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이제 그게 다 그 어머니 10년을 그 병수발 다 누워 계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거는 이제 그 형수가 형제들이 너무 안 도와준 거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빠져. 그래가지고 요즘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명절 때도 자기 갈 데가 없어서 산소나 갔다 온다고 이렇게 태행하니 갔다 오고 뭐 이러더라고. 그런 집에 있는 반면 아예 그래 내가 의무 못했으니까 동생 너한테 다 준다 라는 집도 있고 제가 또 아는 분도 그러니까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막내 동생은 공부도 못 시킨 거예요. 농사 짓는 거야. 농사만 짓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아무런 어른들이 나 공부시키려고 해서 그랬지만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 인삼밭 큰 거 다 나는 전혀 관계 안 하겠다.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너랑 네 하고 딱 정해져 있더라고. 욕심 전혀 아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딱 그냥 고맙다. 네가 다 해라. 걔가 중학교, 그러니까 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 농사 짓느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걔한테 무슨 말을 하니? 그건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 그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게 의무와 권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예. 정말 네가 장자인데 이렇게 요구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권리를 주셔야 하고 그리고 권리만 그냥 무덥도록 주지 마세요. 그러면 너 할 일이 있어. 어? 할 일 해야 돼. 이런 거. 제일 서운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제 요 정도 또래들은 거의 다 같을 텐데 딸내미라고 일만 시키고 그냥 돈도 안 주는 게 그게 대부분 우리 시절에 그 어른들이 다 그랬죠. 아유, 뭐. 그리고요, 고향집을 남자 형제가 다 처분을 해버리잖아요. 고향을 돌아가 보고 싶어도 집이 오빠가 다 처리해버렸다고. 이런 식의 얘기는 흔하잖아요. 아, 참. 네, 남은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나쁜 건데. 더 재밌는 얘기. 저도 얼마 전에 그때 얘기 듣고 한참 웃어서. 아,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집 하나 남은 거, 그걸 갖고 이제 그 형제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맏아들인데 자기가 다 그 코로나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자기가 코로나 걸릴 거 각오하고 다 해서 다 하고 뭐 그래서 했고 남은 재산 갖고 자기가 여태껏 이제 산에 그 친척들 종친의 일 또 가서 해드려야 되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나쁜 거 가르치는 대로 했잖아요. 해줬대요. 어? 무슨 얘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팔 때 공동 지분을 해놓으면은 동의 안 하면 못 팔잖아요. 네. 그 어디 살아야 돼요? 서울에 다 아파트 있고 다 있대요. 진주 조그만한 방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못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나 소심하게 복수했어. 그러더라고. 겉으로는 나눠준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형제들을 아주 괴롭히겠다 이거야. 이제 너 나한테 잘못하면 나 동의서 못 써줘. 그 뭐 몇천만 원짜리 그 절대 못 팔죠. 못 파는 거죠. 아, 참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아주 쌩하더라고. 그런데 못 살아 그랬더니 잘 산대. 하나 삼성도 아니고 뭐 하나 그래서 서울에는 집 다 있대. 그래서 다 해줬어 공동 명의로. 그래서 난 못 알아듣지 맨 처음에. 웃으셔도 됩니다. 예. 상속도 안 됩니다 한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나 사실 소심하게 복수한 거야? 그러더라고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게. 예, 실시간이네요. 예, 20분. 예, 좀 쉬겠습니다.